콩 먹으면 손님이 오는 거 알죠? 카츠빵이 뭐라고? 생명수야. 신디즈. 이 화면에서는 진짜 감사합니다. 7시 43분이고 일을 가고 있어요. 일요일인데 평일에는 올리브영을 일을 하고 일요일만 편의점 일을 하루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일하고 친구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 끝나고 오늘 하루를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하는 곳까지 걸어가고 있고 오늘 하루의 일정은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 4시 반까지 홍대를 가야 돼요. 오늘 하루는 일하고 노는 브이로그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주말에 출근할 때는 아침에 눈뜨기 졸라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눈이 떠지는 거지. 그래서 아 역시 놀러 가니까 눈이 잘 떠지는구나. 요즘 제가 빠진 브랜드예요. 제 사랑 진지님 때문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스웨트팬츠도 너무 편하고 요 반팔 면도 얇으면서 면이 부들부들 괜찮아가지고 블랙 컬러도 사고 이번에 화이트 컬러도 샀어요. 요 마스크가 귀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 마스크만 주구장창 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일터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열일하러 도착. 개이 싫어. 여기야. 필요하세요? 아니요. 4,450원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버렸고 보라돌이 조끼를 입어줍니다. 일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데 막 넓지도 엄청 좁지도 않아요. 근데 손님은 많다. 음료 창고를 아싸 마카롱 팩이 득템. 하자마자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생명수야. 하이. 출근했을 때 루틴 끝. 8시부터 3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시까지는 손님이 많이 없어요. 팩이나 마카롱이나 에이스 아메리카노. 아 더워. 여기서 일하는 거는 처음 촬영하네요. 어, 이게 완전 진해. 얼그레이야, 얼그레이! 내 사랑. 초코랑 얼그레이랑 잘 어울리는데. 3시까지 손버! 어느샌가부터 커피가 맛없어졌어. 내일 또 올리브영 출근하고 내일 또 올리브영 세일이야. 10시가 넘었고 배고파서 요거를 먹으려고 해요. 살짝 느끼한 게 땡기는 오늘. 편의점 햄버거 진짜 오랜만이다. 콩 먹으면 손님이 오는 거 알죠? 역시 치즈는 배신 안 해. 세상은 날 배신해도 치즈는 배신 안 한다. 오늘 흰옷이라서 흘리면 안 돼. 오늘 처음 게시한 거란 말이죠? 흘리면 다 죽어. 5시간 존버! 이따가 화장하려고 파우치도 챙겨왔습니다. 오, 오늘 아주 물건이 아주 단조롭게 왔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요 놈의 피카츄빵이 뭐라고. 아침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거든요? 푸딩 친구들이 많이 사가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 일단 얘네를 먼저 검수해야 돼. 요 아이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신디드.
검수길 채우 형이 어뮤즈 쿠션을 빌려줘가지고 다시 채우 형 집으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뭐 눈을 감자, 에너지바, 비틀즈, M&M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보내야겠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아직도 어뮤즈 리뷰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러 가세요. 퇴근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손님들이 와요. 계속. 클리오 힐커버 진정 쿠션 바르고 있거든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피부가 커버 되는 쿠션이어서 클리오 진저 클러치고 진짜 자연스레 나와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역시 화장 시작을 빨리 하길 잘했어.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이마에 지금 기름이 눈썹도 미리 그려놓길 잘했어 아까. 정신없어 정신없어. 다 꺼내놔 그냥. 눈썹은 롬앤 한올. 퇴근이요 퇴근. 아 날이 꾸리꾸리. 바로 홍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유누 나 얘 못 알아봤어. 누나 못 알아봤잖아. 네. 너무 잘 빠져가지고 누나가 나 못 알아봤어. 아 진짜? 오늘 만보 같기. 대작전. 카메라 의식하신다. 편집샵에 왔고요. 살이 겁나 빠졌어요. 귀염둥이들이 많다. 나 이런 거 입고 싶어. 오늘 저를 진짜 못 알아보셨나요? 누구세요? 네? 아. 이런 목걸이 너무 예쁘다. 우즈 데스타님께서 트라이 이 화면에서는 진짜 잘 어울리거든? 화면빨 잘 받으신대. 그렇다. 화면에서는 잘 어울려. 마스크 써서 그런가? 아, 돈 많은 졸부 아줌마 같아. 마스크 써서 그런가? 땡기라 봐요. 아빠 땡기러 가시는구나. 진짜 작아졌지? 아니 엉덩이 만져봐. 제발. 아니 이렇게. 진짜 작아졌지? 왜 저래? 무조건 이렇지. 저희 궁뎅이는 탱실탱실. 탱실탱실. 도전! 지금 입어. 자신감 완화는 세워야 돼. 섹시 큐티네. 섹시 큐티. 섹큐. 섹큐. 어디 보자. 미란. 어디 보자. 여기 진짜 막 아니야. 왜? 가세요 가세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어머. 누나 홍대점이 생겼네. 없어서. 아 그치? 어머 완전 홍대점이 생겼어. 헐 나 저거 사고 싶었던 저 꽃바지. 지금 들어가 볼래? 매드홀링 넘어서 우리 그 상수 가는 그 라인 있지? 제 앞쪽에 대번에 드라마. 밥 먹자. 사야겠어. 그렇게 세 개만 시켜도 되겠어? 어, 될 것 같아. 거의 세 개 할 건데요. 요거 명란 비빔밥이랑요. 요거 듬뿍 파전이랑 닭볶음탕인데 공깃밥은 따로 추가해야 되는 거죠. 세 분이 드시기 괜찮은 거 같아요. 밥이 섞어줘? 난 어렸을 때부터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럼 막 020 38번 얻어줘. 실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실력 없어요, 좀. 어때? 수라간 아니야, 수라간. 감사합니다. 그냥 저 한상이지? 응. 끝내주는 한상. 우리 맨날 이제 집밥 스타일만 먹으러 다니까? 쌈밥? 그냥 오징어 들어온 게 중요해. 그냥 오징어 들어온 게 좋다. 아니 너네 그때 우리 시집 가지고 한잔 먹을까? 한잔?
때. 근데 응. 존나 먹을 거야? 이것도 먹을 거야? 근데 저기 케이크도 있는데?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이거? 짠. 여기 이름이 뭐라 하고요? We are project? 몰라. We are soul. 어머니.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한번 해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겼다. 아니 재찬이한테 말하는 거야. 나 재찬이에게 영상 보내줘. 저는 버릇도 밝혀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야 이거 봐. 진짜 못하는 게 뭐니 너는? 진짜. 근데 마이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몰라 이거라서. 실버즈랑은 헤어지고 숙경스랑 카페 왔거든요. 15,000불 걸었어. 오늘 만보 같아. 대작전! 프레즐 스틱도 시켰지. 뭐야? 누나도 인사해줘 이제. 하이 누나. 아니 마지막 인사. 이제 안녕. 여러분 17,000보를 걸었어요. 진짜 많이 걸었죠? 2만보를 채울 걸 그랬나? 오늘 일하고 노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24시간 밀착 브이로그는 처음 찍어보는데 조금 힘들지만 재밌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의 마무리곡 이걸로 하루를 끝내봅니다.